11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경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기구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 1호 공공기관이자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인데요. 골목상권 경영 애로를 해결하고 창업부터 성장과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의 러시아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 기관인 경기 러시아 기술 협력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기술 강국인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경기도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데요.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위치입니다. 안산 한양대 창업 보육 센터 안인데 대학과 연구 기관,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종 자유업종들의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난달 21일 발생해 6명의 인명 피해를 난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음악연습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후 단속 범위를 키즈카페 등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감정 노동 소통 전문가 양성과 사회적 인식 캠페인 등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에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